안녕하세요. 와인을 사람처럼의 양대훈 소믈리에입니다. 어느덧 우리 와인을 사람처럼 유튜브 채널이 1년을 맞이했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는 정말로 사랑이고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의 사람처럼 성정아 소믈리에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탈리아 와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태리 북부 지역의 로에로 아르네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태리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포도 품종을 알아볼까? 좋지. 이태리 남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이트 토착 품종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더울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화이트 포도 품종은 페코리노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이트 토착 품종이야. 그렇다면 페코리노는 어떤 포도 품종이야? 페코리노 하면은 아마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거는 치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탈리아 사르데냐를 대표할 수 있는 치즈 중에 하나가 페코리노 로마노 라고 하는 그런 페코리노 치즈가 있어. 그러고 이탈리아 남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포도 품종이 페코리노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 있는데 치즈와 이 포도 품종은 전혀 상관은 없고 이름만 동일할 뿐이야. 페코리노 치즈라고 하는 것은 양 젖을 가지고 만들어진 치즈를 페코리노라고 하고 있는 거고 페코리노라고 하는 화이트 토착 품종은 두 가지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한 가지는 이 포도 품종 자체가 양 머리와 닮았다. 라고 해서 페코리노라고 해서 불려진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양들이 포도밭에서 맛있게 포도를 먹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 품종에다가 이름을 지어준 게 페코리노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그렇다면 페코리노는 이태리 남부 지역 중 주로 어떤 주에서 생산이 돼? 페코리노 품종은 마르케 주에서 양질의 페코리노를 생산을 하고 있고 거의 지배적으로 아브로초 주에서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어. 라치오, 움브리아에서도 페코리노를 생산하고 있어. 이탈리아에서 페코리노는 어떤 등급의 페코리노 와인들이 있어? 페코리노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와인 중에 이제 DOCG 등급도 있고 DOC 등급도 있고 IGT 등급이 가장 많기는 해. 그래서 DOCG 등급 같은 경우는 마르케 주에서 오피다 DOCG 페코리노 품종을 사용을 해서 만든 등급도 있어. 최소 85%까지 페코리노를 사용하고 그 지역에 또 화이트 토착 품종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이 있고 오피다 DOCG라고 하는 이 등급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페코리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화이트 토착 품종인 파세리나 또85%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파세리나 등급의 그 와인도 있고 또 레드 와인 중에서는 이제 몬테풀치아노를 사용해서 만든 오피다 몬테풀치아노 DOCG 등급의 와인도 있어. 그 외에 또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로초주에서 지배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로초주에서도 DOC 등급으로 만들어진 페코리노도 있고 IGT 등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페코리노도 굉장히 많이 있어. 페코리노 포도 품종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은 뭐야? 페코리노라고 하는 포도 품종은 굉장히 구조감이 있는 스타일이야. 이 페코리노는 멋진 하얀색 옷을 입은 레드 품종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구조감 있고 탄탄한 스타일의 품종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흰 과실미, 아카시아 꽃향이라든지 복숭아 향이라든지 그런 과실미 같은 게 굉장히 향긋하게 잘 느껴지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이제 열대 과실미 같은 것도 잘 느껴지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와인을 딱 마셨을 때 느낌이 아 굉장히 향긋하면서도 기분이 좋다. 굉장히 좋은 디퓨저, 고급 디퓨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실미 같은 게잘 느껴지는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고 마시고 났을 때는 입안에서도 산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쫙잘 느껴지지만 여운 자체도 굉장히 긴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야. 그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탄탄함이라든지 그런 구조감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화이트 와인이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와인을 마셨을 때 버터를 사용해서 만든 생선 요리라든지 아니면은
닭고기 요리라든지 우리나라 음식으로 치면은 제육이라든지 이런 수육 같은 종류랑 같이 매칭을 해서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화이트 품종인 거지.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인생 페코리노를 만나게 되었거든. 그래서 이 와인에 딱 테스팅을 하자마자 페코리노가 이렇게까지 엘레강스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셔봤던 페코리노 중에 가장 엘레강스하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 안에서 오는 그런 구조감이라든지 그런 탄탄함 같은 거에 굉장히 반하게 돼가지고 오늘은 그 와인을 한번 같이 테스팅 해보도록 할게. 이 와이너리는 테누타 마샤안젤로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 남부 아브루쪼 주에 위치해 있는 와이너리야. 와인 라벨에 보면 노떼라고 해서 이렇게 음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자연에 대한 이제 사랑을 일상에 담아 와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서 와인을 음악과도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음표라는 뜻을 이제 노트를 사용을 해서 각 와인을 표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페코리노를 마셨을 때 너무 맛있어서 이 와인은 인생 페코리노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테스팅해 보도록 하자. 이 와인은 테레디 끼에띠 IGT 등급으로 해서 아브루쪼에서 만들어진 화이트 와인이고 한번 테스팅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좀 더 직관적인 그런 시원한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거든. 허브의 향이 바로 코를 먼저 싹 감싸가지고 코끝을 먼저 되게 시원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레몬이나 라임, 시트러스한 계열이 은은하게 펼쳐지면서 그 뒤에 살짝 싱그러운 꽃향을 내가 느꼈어. 스월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퍼퓸인데 은은한 퍼퓸. 진한 향수가 아니라 은은하고 싱그러운 자연스러운 그런 향수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노트도 느낄 수가 있었어. 코리노 노떼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마시면은 훨씬 더 향이 엘레강스하게 잘 느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로마적인 부분에서는 방금 전에 양대훈 소믈리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트러스한 과심이라든지 이제 흰 과심이 그리고 신선한 허브향 같은 게 느껴져서 굉장히 확 시원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잘 느껴지고 있고 우리가 스월링을 한 다음에 다시 향을 맡고 해서 이제 다시 마실 때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산미가 잘 살아있고 기분 좋게 침샘을 자극해 주면서 이 여운이 굉장히 긴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에요. 이 페코리노를 보고 골격감이 있고 구조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와인을 마셨을 때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고 와인 자체가 굉장히 엘레강스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페코리노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인 거지. 깜짝 놀랐던 부분은 이 와인을 코로만 맡았을 때는 신선하고 산뜻하고 되게 활기차고 발랄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내가 입안에서 같이 느꼈을 첫 느낌은 와 정말 잘 익은 망고 그 다음에 그런 패션으로 열대 과일의 그런 풍미가 입안을 먼저 쫙 감싸는 거야. 오 신기하다. 그 뒤로 오는 입안 채워주는 구조감을 화이트 와인에서는 난 처음 이렇게 느껴보는 정도 임팩트가 있는 거야. 임팩트가 있어. 페코리노의 그런 구조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 와인은 보여주고 있어. 오, 구조감 있는 화이트 와인이야. 정말로 향 자체가 굉장히 그런 허브향 같은 게 기분 좋게 느껴지고 고급스러운 열대과심이 위치 향도 향긋하게 느껴지면서 와인 자체의 아로마는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향긋하고 한데 입안에 넣었을 때 느낌은 굉장히 골격감 있게 쫙 들어오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나는 개인적으로도 이 와인을 마셨을 때는 신선한 생선 까르파치오 같은 거에다가 이제 맛있는 올리브오일 뿌리고 그에 향신료라든지 허브 종류 같이 이렇게 가니쉬해가지고 먹는 음식이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맛있는 닭고기 요리라든지 그런 것들과 함께 매칭을 해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오일리한 파스타 종류하고 먹었을 때도 이 화사한 산미와 이런 골격감이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맛있는 오일리한 파스타하고도 같이 매칭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솜냥 쿠킹 편에서 레몬 스파게티. 레몬 스파게티랑 같이 매칭을 해보아도 나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코에서는 상뜻하고 싱그러운데 입에서는 반전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페코리노를 저는 마셔보고 있습니다. 오.
이거 딱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왜 성정아 소믈리에가 인생 페코리노라고 했는지. 정말 이렇게 맛있는 페코리노는 거의 저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뭐 오피다 DOCG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것도 많기는 하지만 아브로초에서 생산하는 또 테레디 KTA 페코리노를 마셨을 때 너무 기분 좋았고 웬만한 페코리노 DOC 등급에 있는 페코리노보다도 저는 이 와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와인은 IGT 등급인데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태리도 와인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무조건 DOCG 등급이라고 해서 최고의 와인은 아니잖아요. IGT 등급에서도 굉장히 좋은 와인이 있고 비노다 따볼라에서 테이블 와인에서도 굉장히 좋은 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을 만드는 사람의 철학에 따라서 나는 등급보다도 와인의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서 더 맛있고 퀄리티가 좋은 와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와인의 등급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와인을 공부할 때 항상 책을 먼저 보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먼저 마셔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색다른 페코리노를 마시면서 나도 지금 21년째 이태리 와인만 마시고 있지만 아 오늘도 또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와인 많이 드셔보시고 좋은 경험 많이 쌓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와인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인을 사람처럼 사람을 와인처럼